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기 시청자분 중에 박민성 님이 갑자기 재방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붕어형, 생산직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생산직은 왜요? 왜 가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먼저 생산직 할 만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다, 힘들다. 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들 많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럼 복학을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죠? 복학을 해야겠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아, 그럼 대학교 다니는 중이에요? 대학교 다니는데 왜 생산직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니까. 저분의 대답이 전문대인데 학점이 최악이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본인은 전문대 지금 재학 중인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생산직을 가야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한테 감히나 말씀드리면 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마인드 가지면 내가 봤을 때 오래 못 버팁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생산직으로 도망가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제가 님한테 이거 간단하게 영상 만들게요. 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일단 뭐 세상을 모르니까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위험한 생각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괜찮은 데 가려면 괜찮은 생산직을 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아마 생산직을 좀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아. 그냥 팔다리 달려 있고 멀쩡하면 다 받아주겠 거니.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중에 좀 괜찮은 데 있잖아요.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가려면 아무나 안 뽑아줍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생산직. 우리 민선이도 그런 데 가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못해도 중견기업.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 가려면 아무것도 없이 못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서류에서 아웃입니다. 예. 네. 물론 뽑아주는 곳도 있긴 한데, 대체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얼마 안 하고 나가는데,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데는 이제 어차피 뭐 괜찮은 사람 뽑아도 나갈 거 아니까, 스펙 없는 사람도 뽑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데 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무엇이냐? 대학교 학점. 학점. 학점하고 자격증. 요두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신 분들 다 이거 빡세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님이 말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생산직을 가야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님도 괜찮은 데 가고 싶잖아.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데 가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이는.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했겠죠. 모르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생산직 일해보면 압니다. 아마 HK주님은 제말 공감하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건데 뭐냐 하면, 공부만 하는 게 세상 얼마나 편한 것인지를. 자, HK 준이 이말 공감하십니까?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주이기 하면서. 사람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 나이 때 공부만 하니까 공부가 가장 힘들고, 공부를 그만하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지겨운 게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 관련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있죠. HK님도 아실 거야. 아직도 중학생 이제 권장도서로 나와 있는 책인데, 장승수 변호사님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 아십니까? 장승수 변호사님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책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만 부가 팔린 걸 알고 있어요. 공부 관련 책 중에서는 거의 1등, 1등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공부 좀 하고, 공부 때문에 이제 고민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껍데기도 봤을 겁니다. 책을 안 보진 않았더라도. 저는 그 책을 정독을 했는데, 그 저자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 말한 이유가, 진짜 공부가 쉬워서 말한 게 아니라, 장승수 변호사님 같은 게그 책에 보면 이제 자서전처럼 적혀 있는데, 그분은 24살인가 5살, 그러니까 24살인가 5살에 늦깎이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남들처럼 편하게 대학을 다닐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자퇴 좀 시켜주세요. 네, 자퇴.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집도 어렵고, 가족들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돈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퇴하고, 자퇴했는지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와가지고, 노가다 이랬어, 노가다. 막노동. 예. 네. 지금 막노동도 힘들지만, 90년대 막노동은 더 힘듭니다. 그때는 안전수칙 같은 것도 없었고, 근로환경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혹독하게 일하고, 이제 나열이니까 무시받을 거 아닙니까? 나열이고, 이제, 장수 변호사님이 이제 체구가 작잖아. 체구가 작아가지고, 이제 무시받을 거 아니에요. 나열이니까. 예.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난 그때 공부가 정말 싫고 하기 싫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구르고, 남 밑에서 일하고 욕먹어 보니까,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물론 공부도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밖에서 일하고 욕먹고 몸쓰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느끼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동기부여 돼가지고 결국엔 서울대에 이제 합격하신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진짜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학생 때는 공부가 제일 하기 싫고 어려운 게 맞아.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밖에 모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야 공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야이뭐 공부 이거 뭐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 공부하면 누가 딱히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건드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정신 차려가 집중만 하면 되는 건데. 와, 밖에서 일해보니까, 생산직같이 일해보니까, 숫자 가지고 괴롭히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쉬는 시간도 얼마 없고,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고, 와, 주야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이 헤롱헤롱거리고, 집에 가면 쓰러질 것 같고, 예. 네. 야, 진짜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혹시나 내가 이거 관두면, 공부 같은 거 혹시 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아, 네, 가능합니다, 레볼루션님. 정말 빡세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 자극 받으려고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2조 2개 된 공장. 자극이 확실하게 되거든. SK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자극이 되지 않나요? 뭔가 있잖아요. 뭐 힘들어가지고 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 내가 끝나면 진짜 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자기계발 열심히 해야겠다 자기계발도 힘들지만 뭐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 그닥 힘든 게 아니네 이런 생각 가지잖아 맞죠? 예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알수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도망가기 위한 취업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님은 지금 그러니까 생산직 일이 정말 하고 싶고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 가기 싫어서 가는 거잖아. 공부가 안 맞고 그냥 공부를 그만두기 위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 찾기 위해서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가는 건데, 내가 여태껏 본 사람들 중에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은 절대 오래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고 오래부터 하고 싶어 하고 관심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일하는 거지. 뭔가 이 내가 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금방 나옵니다. 정말 금방 나와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님이 얘기한 뉘앙스로 봤을 땐 그래. 이미 그 채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문대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거 지겹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는 게 없잖아요. 어디서 뭘 할지. 생산직도 분야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양하고 회사마다 복리후생이라든지 교대 방식이 다 다른데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님이 설령 뭐 생산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나올 겁니다. 예, 네, 금방 나와요. 그네 번째는 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자, 님이 만약에 뭐 대학교를 안 나왔잖아. 대학교를 졸업해야 전문대졸이죠. 근데 이미 재학 중에 들어가잖아. 그럼 님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이야. 스펙도 없죠. 생산직 관련 스펙 같은 것도 없죠. 그러면 고졸 스펙으로 갈 만한 공장들이 있긴 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뽑아주는 곳이 있긴 해요. 무스펙도 받아주는 공장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런 공장들이 대체로 좋은 공장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금방 나가고 일이 위험하거나 힘들고 환경도 안 좋고 교대 방식도 안 좋은, 대체로 이주 이계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에요. 대체로 뭐 어떤 공장이 있냐면, 식품 공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공장. 이제 이게 이주 이계 되거든요. 그냥 이주 이계를 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없어, 이게. 옛날처럼 뭐 제조 근로자를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채용 어떤 그런 인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데를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힘들고 퇴사율이 높은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보통 사람들 멘탈이 강하고 좀 근력이 있고 근성이 강한 사람이면 일하겠지. 근데 대체로 저런 공장들은 20대 친구들이 들어가면 한 달도 못 채우고 나옵니다. 진짜로. 한 달도 못 채우고 나와. 제가 예전에 자동차 부품공장 일할 때 20대 친구들 몇명 있었는데 한두달 만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그럼 님도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장 갔을 때몇달못 버티고 나올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다시 공부해라. 어? 뭐든지 있잖아. 내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도망가기 위한 방책으로 하는 것들은 다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의 단순 반복이니까 공부를 안 해도 들어갈 수 있겠지.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공장은 일 힘들고 위험하고 안 좋다.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는 공장, 괜찮은 공장, 돈 많이 주고 복지 좋고, 뭐 정년 보장되고, 그런 공장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해야 돼. 쉽게 말해, 좀 괜찮은 공장들은 무식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민선님. 제 얘기 듣고 좀 동기부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